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뜻깊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유가족 등 100명의 세월호 관련 증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발췌해 붓글씨로 쓴 아크릴 작품이 세월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양정은 기자입니다.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. 철제 펜스 사이로 녹이 쓴 세월호의 모습이 보입니다.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펜스 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붓글씨 작품이 내걸렸습니다. 떠난 아이를 잊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. 묵묵히 동거차도에서 인양을 도운 마을 주민의 목소리. 그리고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털어놓는 민간 잠수사의 말까지. 후회와 그리움, 희망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작가 저마다의 필체로 표현했습니다. 아이한테 미안했던 상황,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잃었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한테 죄송한 마음, 미안한 마음. 4.16 그날을 쓰다란 이번 전시는 단원고 학부모와 동거차도 주민 등 100명의 세월호 관련 인터뷰를 기록한 책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. 손글씨 작가 55명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붓글씨로 쓴 작품 100개가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 전시되고 있습니다.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행동해 주시고 손잡고 같이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4.16 그날을 쓰다 전시회는 목포 신항뿐만 아니라 대전과 부산 등에서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. 고난과 상처를 딛고 만들어진 작품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다시금 4월 16일을 돌아보게 합니다.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.